반갑습니다. 달람입니다. 요새 이제 작물을 슬슬 심기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남부지방은 벌써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중부지방이나 이런 여주같이 추운 동네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근데 최근에 날이 좀 따뜻하다고 해서 일찍 심었다가 이 냉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날씨가 변덕이 생겨서 따뜻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루가 막 영하로 떨어져서 저희도 지금 화단에 심은 튤립이나 이런 게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예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가 왔을 때 흙이 이파리나 이런 데 튀어갖고 탄저 같은 게 발생되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이 있다고 해서 요게 현재 특허 출원 중이라고 하거든요. 팜꽃갈입니다, 팜꽃갈. 요게 이제 신흥생활가전이라는 업체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일단 하나를 얘로 씌워놨어요. 당장 여기 찍어보세요, 여기.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 하나를 씌워놨던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얘만 이파리가 멀쩡하고 지금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이거? 다 이제 냉해를 입었어요, 냉해를. 이게 저희가 한 2주 전쯤에 받아서 테스트를 했는데 냉해가 입어갖고 이파리가 지금 다 노랗게 변하고 있어요. 그죠? 다른 것들은 다 냉해를 입어서 이파리가 못 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얘는 그때 제가 영하로 떨어질 때 그날 하루만 딱 씌워놨던 거거든요. 지금 일부러 또 씌워놓은 거예요. 원래 그날 하루만 씌우고 벗겨놨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여주려고 제가 씌워놓은 건데 그래서 오늘 요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건데 저희가 원래 고추 모종을 사서 테스트를 하려고 했어요. 요게 이제 고추 모종이 제일 좋거든요. 왜냐 이게 고추를 심고 나서 보통 저희가 지지대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밑에 1단 하고 위에 컸을 때 2단 하잖아요. 근데 요게 요걸 씌우면 1단을 안 해도 돼요. 왜? 요거 자체가 고추 모종을 이렇게 지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1단을 딱 지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고로움도 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흙이나 이런 것들이 이파리에 튀어갖고 탄저가 번지는 그런 것들도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추 모종을 사러 갔는데 여주는 아직 모종을 안 팔아요. 아직 한 2주 정도 더 있어야 모종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남부지방 분들은 다 심으셨겠지만 그래서 오늘 가지 모종을 억지로 졸라서 사왔습니다. 요거 원래 하면 안 된대요. 지금 노지에 심으면 죽는대요, 100%로. 근데 저희가 요거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머님한테 요 두 개를 사왔어요. 안 파시려고 그래요. 왜? 괜히 사갔다가 죽으면 자기가 욕먹으니까. 근데 저희가 가지를 저 끝에다가 심어서 요렇게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 다음에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리고 요게 재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쓰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재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겠지만 요게 이제 낱개로도 판매하고 뭐 한 박스에 50개, 네 박스에서 200개에서 또 한 묶음 요런 단위도 판매를 하니까 소량으로 쓰실 분들 텃밭에 좀 갑자기 냉해 오면 아깝잖아요. 내 소중한 모종. 그래서 그렇게 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분을 저희 마을의 총무님이 좀 대농이세요. 총무님한테 좀 테스트를 해달라고 저희가 수량을 좀 일부 넘겨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테스트 결과도 나오면 한 6월달쯤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심었죠? 그러면 요 판꽃가루를 어떡하냐? 이렇게 씌우시면 돼요. 요 밑에 거 이파리 어차피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요 위에만 나오면 돼요. 이렇게 씌우신 다음에 요거를 체결을 딱 해주세요. 여기 보이세요? 체결하는데 체결을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비닐하우스인 데다 꼽으세요. 이렇게 딱 꼽으세요. 일단 이렇게 하면 장착 완료입니다. 그러면 고추 모종이 한 요만해요, 보통. 그러면 1단을 내가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비 왔을 때 탄저라든가 이런 것도 예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보면 이게 검은색이잖아요. 햇빛을 이쪽에다 응축하는 역할을 해요. 특히나 노지에서 이렇게 두둑 높게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비가 없어서. 그런 분들은 필수예요, 필수. 이렇게 딱 눌러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 1단 떨어진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중에 고추 심을 때 고추 모종이 나오면 고추 심을 때 요걸로 다 깔 겁니다. 1단을 다 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보여드리면 되는데 그때 되면 너무 늦겠죠. 왜냐면 이걸 홍보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미 우리 고추 다 심었는데 그래서 조금 빠르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니까 요걸로 일단 사용법을 보여드렸고 요런 제품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저희가 나중에 고추 심을 때 요 제품으로 쫙 테스트해서 한번 작년에 저희가 망쳤잖아요, 탄저 때문에. 그래서 올해 수확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추후에 고추 수확할 때 결과도 추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그 소개했던 팜꽃갈 있죠? 요런 튤립류나 이런 것들을 심으실 때 사용하셔도 돼요. 저희 지금 보시면 노란색은 그나마 좀 살아있는데 요 지금 분홍색이 너무 일찍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해를 입어갖고 어제 그저께? 그때 갑자기 0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냉해를 입어갖고 지금 꽃을 다 떨구고 있습니다. 일찍 폈던 애들은. 아직 빨간색은 올라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얘네들 일찍 올라왔다가 냉해를 받아갖고 다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까 설명드렸던 팜꽃갈 이런 거 이렇게 해갖고 사용하시면, 이런 데서 사용하시면 이런 냉해 입는 거를 조금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이나 원예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